과루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과주형입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뭐라고 하셨죠 오늘? 오늘 제가 논쟁 전자에 온 이유는 바로 제 컴퓨터가 병신이 됐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새로운 걸 살 겸 논쟁 전자. 맞죠? 여, 네, 여기 맛집이라 하더라고요. 컴퓨터 산 지 얼마나 됐죠?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샀어요. 3년 반? 3년? 오래 쓰셨네요? 그쵸. 돈이 없어. 일본에 광고를 해서요. 드디어 컴퓨터를 바꾸러 왔어요. 광고가 뭔지 궁금하다고요? 아, 여기를 눌러서 보러 가세요? 그래서 컴퓨터를 뭐 쓰시죠? 그거 잘 몰라서 카톡으로 보내놨어요. 짜잔. 지금 CPU가 6700이고 네? 램이 8기가고 램? 램 좋아하세요? 저는 램 네? 길카미 1066기가 네? 램이 그러면 8기가 저거 하나예요? 아니면 4기가 두 개예요? 에요. 네? 네? 4기가 두 개일걸요? 아 그래요? 일단 4기가 두 개로 알고 있어요 저는. 네.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일단 제 컴퓨터가 문제인 게 약간 메인보드가 삐꾸가 나나봐요. 스피커를 제 뒤로 넣으면 소리가 생겼고 소리가 제대로 안 나와요. 그리고 HDMI 그거 꼽으면 막 지 혼자 막 띵띵 이러면서 뺐다 꼈다 이렇게 돼요. 케이블이 빠져요? 아니면 아니요. 인식이 됐다 안 됐다? 원래 그랬어요? 그랬어요. 컴퓨터 처음 샀을 때부터? 스피커는 원래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스피커의 문제구나 이래서 새 걸 샀거든요. 네. 똑같아요. 그래서 아예 조금이라도 돈이 있을 때 컴퓨터를 사자 이래서 왔습니다. 뒤에 거 봤는데 문제가 있는 거면 이제 메인보드 문제 있을 거고. 네. 메인보드가 문제 있으면 메인보드를 바꿔야 될 거고. 그렇죠. 메인보드를 바꾸면 CPU도 바꿔야 될 거고. 그렇죠. 그리고 뭐 안 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아 방송할 때 렉이 걸려요. 방송할 때 렉이 걸려요. 모험 게임 하는데요. 롤이요. 왜? 롤 좀 하세요? 좀 했죠. 이제는 좀 갔죠. 근데 이 사양으로 문제 생길 사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스펙 자체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 생길 사양이 아닌데 그 뭔가 문제가 있어. 아 근데 제가 봐야 되니까. 네. 그렇다고 지금 볼 수는 없잖아요. 왜요? 갈까요? 아니 그냥 컴퓨터 새로 맞추죠. 아 그렇죠. 왜 새로 맞추죠? 네. 어차피 메인보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차피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바꿔야 되는 거면 아예 바꿀 때? 아 그렇죠. 아예 새로 바꾸자는 거죠. 하고 싶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거요? 그렇죠. 게임 방송? 게임 스트리밍 하고 싶고 좀 높은 게임? 몬헌 이런 거 있잖아요. 카트라이더 이런 거? 카트라이더 빌려봐도? 아니 카트라이더는 급이 높은 게임이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 돈. 네. 얼마까지 쓸 수 있... 대충! 제가 가격 레벨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말한 사양대로 사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150에서 200. 아. 제가 생각한 기준은 한 그 정도. 아. 어느 정도에 한 번씩 바꾸실 거예요? 뭐 이 컴퓨터를 바꾸고? 뭐 한 1, 2년 쓸 거예요? 10년? 그러면 한 300을 쓰시는 게 아 장난이고 한 3년? 2, 3년? 그러면 200 한짝 정도로 맞추시는 걸 저는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그 정도를 쓸 수 있냐는 거죠. 한 150? 150. 아 일단 한번 세팅 맞춰보고 일단 한 맞춰보고 거기서 이제 또 그쵸 약간 타협을 볼 수 있는 거니까. 약간 용팔이 같은데? 제가 이러다가 3년 전에 사기 당했거든요? 3천 때문에 내가 공짜로 해야 되잖아. 일단 한 맞춰보죠. 네? 오버 시스템. 이거 빼죠? 네 그거 해주실 거잖아요. 제가요? 네. 해야 돼요? 눈쟁 전자 맛집 아니에요? 아 맛집 아니었네. 안 해. 알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150 기준으로 대충 맞춰볼게요. 오케이. CPU. 아 150 정도로 맞추는 거면 네. 이거 못 맞추거든요. 왜요? CPU 하나로. 저 커플레이크 쓰고 싶은데. 아 커플레이크 다른 건 있으니까요. 아 다른 건 있으니까요. 왜냐면 이거 맞추려면 최소한 지금 50을 써야 되는데 CPU에 150짜리에 3분의 1을 CPU에 쓰면 아, 다른 걸 못 맞추니까. 아 오케이. 근데 방송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이걸 넣어놓을게요. 암드. 그렇죠. 아 저 잘 몰라요. 아 네. 왜? 일단 암드 구려요? 아니 구링. 방송하신다며요? 네. 아 그렇죠. 상관없어요. 아 요즘에는 괜찮아요. 아 근데 컴도 언제 맞추실 거예요? 오늘요. 주문을 오늘 딱 넣을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지금 사야죠. 아 왜냐면 몇 개월 기다릴 수 있으면 기다렸다 사면 더 좋은 거 나올 수도 있으니까. 몰라. 아 그냥 지금 사세요. 그렇죠. 기다리다가 나오면 더 좋은 거 사면 되죠. 그렇죠. 그럼 이거 바꿔주신다며요.
그 메인보드 MSI? 아 메인보드 MSI 그냥 무난하게 쓸만한 거 만일에 이제 좀 더 좋은 걸 쓰고 싶으시면 이거 근데 이게 가격이 두 배예요 저는 그거 쓰죠? 아, 이 정도 쓰면 거의 끝이에요 아 이거 오케이. 이상은 굳이 갈 필요 없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램을 아 뭐 컴퓨터 보세요? 에? 컴퓨터 안을 보세요? 아니요? 아, 안 보죠? 왜요? 그럼 이거 사세요. 딸 사? 딸 사, 8기가 두 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셨으니까 네. 제가 실물을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딸 사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온 거예요. 그렇죠. 저게... 아, 딸 사. 뭐예요? 껌이에요? 껌은 아니고. 하모니카 아니에요? 이게 램이거든요? 아... 이제... 제가 하던 램이랑 좀 다르네요. 그렇죠. 이게 보통 아시는 램. 아... 이게 비싼 램. 일단 검은색에다가 바깥에는 와우. 이런 식으로 방열판이 돼 있고 여기 반짝반짝거리죠 저 램이 G스케어 저기 이제 좀 비싼 램 사시는 거 저 주세요 드리진 않을 거고 아, 이제 사야죠 그렇죠? 이제 아, 그냥 전 괜찮아요 아, 상관없죠 왜 이거 써도 되죠? 네 안 봐요 아 그렇죠? 그리고 그래픽 카드 일단 아까 1060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것보다 좋은 거 사려면 새로 나 그거 빼서 써도 되잖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근데 이제 게임 원활하게 하려면 더 좋은 거 바꾸려면 바꿔도 아. 되니까 제가 퍼센트로 말씀드릴게요 1060 6기가 지금 쓰고 있는 거 대비해서 이게 20-30% 아 그리고 1660 Ti가 30% 어 지금 건강 안 좋으세요? 아, 아니 어 가격 보고 놀랐어 오케이 Ti Ti가 한 30-40% 이 위는 근데 좀 많이 비싸요 만약 눈쟁 집에서 반값으로 산다면? 생각 좀 해볼게요 아. 일단은 이거 1660 Ti 이거 넣어둘게요 오케이. SSD 몇 기가예요 지금? 125 120기가? 뭔지는 모르고 33 오케이 오케이 대충 뭔지 알 것 같아요 아 8기가 하나래요 제 거 아, 램이요? 네 어? 그럼 이거 빼도 돼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지금 사는 CPU 있잖아요 네? 이게 램을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램을 좋은 걸 사는 게 아니고 갖고 있던 램을 빡세게 굴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 더 하면 16? 그쵸 근데 원래 있던 거랑 지금 이 새로 사는 거랑 같이 꼽여도 사용은 되는데 지금 사는 램의 성능이 이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하나 더 사면 이렇게 돼요 네? 기존에 있는 성능도 이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성능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네? 작업을 하면 아, 네? 근데 기존에 있던 거가 성능을 올려도 한 이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 만일 램을 하나를 샀을 때는 다양 평준화돼서 새로 사는 것도 이까지밖에 못 올리는 거죠 그럼 두 개 사죠? 알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였네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SSD 한 500기가 맞추죠? 네 하드는? 네? 있던 거 떼서? 아니면 하드? 1테라, 2테라, 3테라 저 몇 테라인데요? 모르죠 몇 테라 쓰세요? 아, 물어볼게요 그 일단 빼고 하죠? 하드 빼고 네 쿨러는 왜 간지나네 쿨러 아 지금 저희 집에 달린 거예요? 네 저 쿨러만 다셔도 100개 뭐라고요? 다른 거 하죠? 그냥 싸게 하실 거면 이거 사시면 돼요 네 그거요 알겠습니다 네. 원래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 말 듣는 게 최고예요 아 왜냐면 더 선택지 지금 더 얘기해 드리려고 했는데 아, 어떤 걸 추천해요? 저는 이게 두 번째 추천이고요 네 첫 번째 추천은 이거 이거는 근데 성능은 더 낫죠 두 번째 추천하는 것보다 네? 그 대신 그냥 무난하게 쓰기는 제일 좋아요 카트 이런 거 돌아가요? 아 이거는 당연히 돌아가죠 카트 풀로? 그냥 돌아가죠 배그도 풀로? 그 안 돌아가죠 어? 배그 풀업은 돌아가긴 해요 그래? 아 잠깐만 모니터 뭐 써요? 델 60Hz 144Hz 60 60 그러면 돼요 아 144는 안 돼요? 힘들어요 그래픽카드 때문에 풀업은 그래픽카드가 좀 아 나도 풀업 써보고 싶었는데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조금 144 쓰는 의미가 없죠 왜냐면 프레임을 높게 뽑으려면 성능이 좋아야 되니까 아 근데 이제 글카 높이면 돼요? 그쵸 지금 사용해선 글카를 높이면 한 100프레임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어요 아 60Hz 모니터 쓰면 지금 맞추는 건 진짜 전혀 문제 아 혹시 144 모니터 살 생각이 있어요? 아니 눈쟁이님한테 선물 받을 생각은 있어요 그럼 그때 CPU랑 메인보드 둘 다 같이 바꿔요 일단은 쿨러 이거 넣어놓고 일단 싼 거 넣어놓고 오케이, 오케이. 파워 넘어가면 오케이.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거 오케이 딱 그 스위스팟에 딱 들어가는 파워 아무튼 그런 파워예요 네 아, 가장 무난해요 오케이 그리고 케이스 케이스 어 케이스 우리 집에 있어요 글카도 남는 거 있잖아요 없어요 아니 볼 생각하지 마세요 아, 없어요 아, 알았어요 케이스 남는 거 있으니까 그거 하셔도 되는데 그게 이거 아니면 이거 맞아요 23만 감사합니다 이 집 맛집 맞구만 이걸 넣어드릴게요 아 왜냐면 제가 케이스를 이걸 드리면 그래픽카드를 더 올릴 수 있거든요 눈쟁스 그리고 눈쟁 전자에서 반값으로 사면 더 올릴 수 있죠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 메인보드도 우리 집에 있는데 이집 맞지 맞아요 여러분. 일단 그러면 견적은 보여줘야 되니까 케이스도 넣어놓죠. 이거 넣어두고 네. HDD HDD는 얼마 안 해요. 요즘 3테라가 한 10만원? 뭔데요 이게?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아... 근데 뭐 영상 저장하는 거라면 사는 건데 굳이 안 하고 뭐 본인이 게임만 하는 거면 SSD 500기가만 있어도 충분하긴 하죠. 아 오케이. 이것도 나중에 사면 되니까요. 그쵸 본인이 달 수 있... 아니요 문재인님이요. 아니 하드 하는 다른데요? 네. 어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거 없이 윈도우 있으세요? 당연히 있죠. 아 그렇죠. 그러면 안 사도 되겠네요. 그럼 뭐 살 게 없네요. 끝이에요. 어 밑은 뭐예요? ODD? CD 넣는 거. 아 CD 넣으세요? 네. 요즘에 근데 ODD 안에 안 달고 외장으로. 아 외장 있어요 저.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살 필요 없죠. 아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살 게 없죠. 그렇죠. 오 딱 150만원? 문쟁 전자. 근데?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 이제부터 디스카운트 들어갑니다. 문쟁 전자가 맛집인 이유. 케이스 빠지고? 케이스 빠지고? 이거 메인보드 반값? 어 반값? 뭐 이 정도? 그럼 계산해볼까요? 지금 케이스만 빠진 게 127만원? 11만원 더 빠져요? 그럼 116만원. 와우! 그러면 거기서 돈이 남으니까 쿨러를 업그레이드를 합시다. 제가 오케이. 두 번째 추천했던 거. 네. 그러면 120만원이죠? 11만원 빼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30만원이 남아요. 네. 그럼 이 돈을 어디에 쓰냐? 글카. 글카에 써야죠. 근데? 글카도 반값? 아니요. 글카 반값 안 되고. 여기 30만원 투자하면 살 수 있는 게 65만원 정도까지 가능하잖아요? 와우 좋은 거 되네. 2070까지 올릴 수 있어요. 좋은 거예요? 개 좋은 거예요. 이건 배그? 아 이거면 60Hz 모니터 쓴다고 했잖아요? 거의 모든 게임 프로감이 144는요? 아, 그거는 조금 힘들고 중업? 중상업? 배그? 아, 가능하죠. 오버워치? 경대죠. 김정은 보고 있나? 당신을 따라잡을 남자 아주 미야. 이걸 넣으면 이게 161만원이니까 151만원 11만원 빼야 되니까 150만. 딱 150만원 이래서 맛집. 당신도 컴퓨터 맞추고 싶을 땐 문쟁 전자. CPU도 바꿀까요? 아니요 CPU는 AMD에서 제일 좋은 거예요. 와우 저 이런 거 처음 써봐요. 진짜 쓰면 장난 아닐 거예요. 컴퓨터 딱 집에 들고 와서 게임을 깔아서 했는데 어? 잘 돼? 어 왜 이렇게 잘 되지? 와 옵션 더 올려볼까? 어 옵션 올려도 잘 되네? 어 그러면 이 게임 한번 해볼까? 이 게임 다 깔고? 어, 그쵸 눈쟁이님처럼 막 야동도 다 보고? 그... 아니죠. 여기서 해요 그냥? 여기서 그냥 해요? 지금 결제하자고요? 그리고 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조립 다 하고 나서 집에서 뵙는 걸로 하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사장님. 좋았습니다. 네. 저 가볼게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봐요. 꽈루. 그런 거 없어요? 눈 봐 뭐 이런 거? 저요? 같이 하긴 좀 그래요? 해봐요. 저 또 해줄게요.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뻥치죠. 아! 영상 보여드릴까요? 아 머리가 영상 보여드릴까요? 아니 안 봤네요. 어 그거 재밌던데? 에? 그 100만원 받고 결혼 못하게 됐어. 아니 그걸 여기서 했어요. 아 끊겠습니다. 아, 네 바이바이. 야 라고 해도 돼? 내 거라고 해도 돼? 우리들만 아는 애칭 필요해. 나중아! 나중아!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 거?